11주년입니다. 그래서 저의 11살을 좀 재현해봤습니다. 11살 때랑 굉장히 얼굴은 다르지만 표현을 열심히 해봤고 지금 작가님께서 열심히 저의 11살 때의 모습으로 최대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 저건 체육복이 아니라 태권도복인데 아기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었어가지고 저 때는 파란띠였네요. 굉장히 6살 텐데 헤어가 청순해요. 지금보다 더 청순한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났다면요?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초영 언니 6살 때 사진 혹시 보셨나요? 어. 다리가 2m. 다리가 2m를 찍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엽다. 이런 친구를 만났다면? 초등학교 때? 저 친구도 운동하는 친구 같아요. 아마 같이 공놀이 하지 않았을까. 초롱 언니 저때 되게 역시 운동한 친구들은 얼굴이 많이 타 있어. 지금이 더 뽀얀 것 같아. 초롱 언니는 난 저때가 더 하얀 것 같아. 저 태권도 아직도 있어요. 오. 고색 태권도. 귀여워. 그치? 되게 해맑게 웃었어요. 아이를 눈을 감아버리고 웃었어요. 자, 이제 자유 포즈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할게요. 그렇지, 막 움직여도 되고. 제가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덕분에 저의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잘 놀았을 것 같아요, 봄이랑 저랑. 저는 사실 이 사진 고르기가 어려웠던 게 초등학교 때 사진이 다 도복 입은 사진밖에 없어서 엄마가 집에서 찾아주셨는데 사복 입은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청자켓 밑에도 도복 바지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사복을 최대한 찾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다 도복뿐이더라고요. 근데 봄이도 도복 입은 사진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봄이를 그 시절을 만났다면 둘이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잘 뛰어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8화로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럼 오늘 트윈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트윈 컨셉을 자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수월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트윈 컨셉이었을 때는 어색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하나가 된 기분, 진짜로 하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트윈 컨셉이 수월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촬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8월에 맞게 좀 더 시원하면서 컬러풀한 옷들을 입어서 뭔가 진짜 여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또 스페셜하게 엘르 8월호가 펫 스페셜로 함께 하는데 네, 우리가 또 25호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또 25호를 하다가 설탕이를 또 입양을 하게 됐잖아요. 또 설탕이의 이모이기도 하고 간식이고 산책이고 네,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은 화보 촬영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트윈 컨셉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그래서 의상도 항상 같이 고르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항상 둘이 옷도 같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의상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초봄의 나일론 화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쌍둥이인가 정말 우리가 인형인가 가끔 처음에는 현타가 왔거든요. 이제는 현타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인형인 줄 알고 우리가 무슨 진짜 쌍둥이인 줄 알아요. 또 나일론에서 저희 1선디 또 라이브도 있잖아요. 요즘 좋아졌어요. 되게 신기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또 나일론에서 라이브도 하고 참 신기해졌어요. 오늘 너무 귀엽고 또 시크한 모습 두 개 다 또 초봄의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